자, 솔샤르 감독의 경질이 임박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솔샤르는 최근에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 11월 2개월 동안 맨유가 승리한 경기는 단 두 번, 2승 2무 4패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기록을 세세히 본다면 더 충격적인데, 리버풀 0-5 패배, 와포드 4-1 패배, 레스터 4-2 패배, 맨시티 2-0 패배 등 주요 부분에서 패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맨유 레전드들의 잇따른 비난, 맨유 팬들의 시위 등 각종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솔샤르 감독은 잘릴지, 잘린다면 후속 대처는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일단 솔샤르 감독이 경질돼야 될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등권에 있는 노리치, 뉴캐슬보다 실점은 적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실점이 많은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노리치하고 뉴캐슬은 27점이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레스터와 같이 21점입니다. 거기다 오늘 와포드 패배는 충격적인데요. 1989년 승격한 맨체스터 시티, 그때 패배 이후로 승격팀한테 최다 골차로 패배한 그런 경기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2개월 동안 2승 2무 4패, 2개월 동안 패배가 4개나 될 정도로 상당히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반더비크, 링가드, 산초 등 기용법에 문제가 있던가 부진하게 만들다는가 여러가지 문제점에서 부딪히고 있고, 감독 개인으로 보자면 단일화되는 전술, 교체 타이밍을 제때 잡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와포드전에 또 유독 그런데요. 교체된 반더비크가 가장 좋은 활약을 한 것 때문에 더더욱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수 단합 문제는 좀 큽니다. 포그바부터 링가드, 뭐 호날두 얘기도 있고요. 여러 곳에서 진실이든 거짓이든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안 풀리는 팀의 불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솔샤르의 전술은 좀 공략하기가 좋다라는 점, 그리고 몇몇 선수들의 경기력이 좀 의존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솔샤르 감독이 잘릴만한 이유는 충분한데요. 그럼 후속 대처는 무엇이 있고 유임한다면 무슨 결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샤르 자리를 논의하기 위해서 내부 협상 중이다. 이미 몇몇 임원진이나 보드진 쪽에서는 해고를 촉구하고 있다. 글레이저 가문의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거론되는 건 로저스, 데나흐, 포체티노, 좀 다양한 감독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팀을 맡고 있지 않은 감독은 지단뿐입니다. 지단은 굉장히 좋은 감독이죠. 지단은 챔피언스 리그 3번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호날두, 바란과 레알에서 인연이 있고요. 포그바, 반더비크 등 지단이 잘 이끌만한 선수다 하고 평가받는 선수들이 이미 맨유에 있습니다. 저는 지단의 최대 장점은 용병술이라고 보는데요. 호날두, 산초처럼 득점이 좀 터져줘야 되는 자원,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뒤에서 받쳐줘야 될 자원, 이런 자원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맨유에 잘 어울리는 감독은 맞는데 문제는 지단의 의중입니다. 타임즈는 지단의 아내가 맨체스터에서 머물고 싶지 않다, 살고 싶지 않다라는 기사를 냈고, 몇몇 곳에서는 데샹 감독에 이어서 프랑스 감독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단 감독 외에 로저스, 데나흐 같은 대안 말고 새로운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시체제죠. 임시대행체제입니다. 솔샤르 감독으로 인해서 불화와 부진이 이어진다고 판단한다면 글레이저 가문에서 임시체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이나 여름 이적 시장 때 좋은 감독을 선임하겠다, 이런 방향도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유임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수단, 더 나아가서 팬들에게 이 정도 신뢰를 잃은 감독은 좋은 결과를 내기도 어렵고 감독직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후보들은 현 소속팀이 있고요. 새로운 감독을 데리고 오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즉 저도 플래처든 임시감독을 구하든 대행체제로 일단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단 감독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걸 설득하고, 또 다른 감독을 설득할 수 있다면 다른 감독을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 솔샤르 감독이 와포드전에 대패를 겪으면서 솔샤르 감독이 몇 시간 남지 않았다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솔샤르 감독은 경질될지 유임하게 될지 맨유 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EPL 팬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